칠곡군은 한국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호국의 고장 칠곡군은 6월이면 특히 손꼽히는 호국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금은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는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옛 외관철교. 다리 중간 아치형 난간이 없는 부분이 1950년 8월 3일 폭파된 지점입니다. 이 다리를 폭파해 북한군의 남진을 막을 수 있었지만 수많은 피난민도 목숨을 잃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호국의 다리를 건너면 바로 나오는 자고산. 12일 동안 15번이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당시 유엔군이 북한군에 집단 학살돼 이들의 넋을 달래는 추모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생명부지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숭고한 희생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1895년에 설립돼 1923년에 중건된 가실성당.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많은 이들이 찾지만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으로 쓰이며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남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1년여 전에 지은 호국평화기념관은 이렇듯 칠곡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55일간의 낙동강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4D 전투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개관 20개월 만에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념관은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진행되고 경상북도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국내 유일의 호국축제인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도 칠곡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찾는 것을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칠곡군은 곳곳에 남겨져 있는 한국전쟁의 흔적을 활용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